원래 그 함성원 선생님, 박혜준 선생님한테 그 박스 컨팅 브레타를 어떻게 재는 건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자리가 커져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그 눈의 다이내믹스 케어스라는 이런 그 스티븐 스트로가츠가 쓴 책이 있는데 이 교과서의 챕터 11이 카오스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내믹스 책이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브레타를 다루는 게 사실 아까 프레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오히려 우리 스코프에 맞게 크래시코스로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 수학에 대해서 거의 몰라도 이해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내믹스의 프레타 디멘전에 대한 이야기가 책도 후반에 좀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들을 분들만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이제 94년에 초판이 나오고 이건 이제 99년에 스캔을 뜬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도 눈의 다이내믹스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한 책으로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현수 얘기 들어보니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되게 이제 고전에 속하는 책이고 콘텐츠가 그래서 이제 뭐 원디에서의 다이내믹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빌리티란 무엇이냐, 픽스 포인트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이내믹스의 바이포케이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원디가 아니라 서클에서 오실레이션 어떻게 어떤 조건이 갖춰야 오실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오실레이션의 피리오드가 몇 개 또는 무한 개까지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D로 가서 뭐 페이즈 플레인, 페이즈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페이즈 스페이스는 이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익숙한 단어죠. 그러면서 이제 뭐 리빙 사이클도 나오고 카오스 로렌츠 어트랙터, 로렌츠 어트랙터 우리가 보통 나비 효과라고 할 때 나비 모양 스트레인저 어트랙터를 그림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제 그게 로렌츠 어트랙터, 로렌츠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다가 그 프랙탈이 그 이런 다이내믹스의 어트랙터의 복잡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뭐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406페이지부터 봤어요. 이동을 하면은 일단 프레탈이라는 단어가 1975년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옛날에 나온 게 아닌 거죠. 이제 만데브로가 그 처음 만든 단어이고 프레탈이나 뭐 복잡계, 비선형 능력 이런 것들이 1890년대에 하이프였고 그래서 이제 이때 배출된 분들이 전부 그 교수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2000년대에 입학한 사람들은 교수가 될 수 없다는 뭐 이런 분야인데요. 오늘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소개하기 위해서 만델브로 셋이나 줄리아 셋 같은 프레탈 이해의 제일 기본적인 개념들도 스킵하고 더 그 아예 기초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프레탈이라는 거에 대해서 셀프 시밀러한 구조다. 그러니까 만드는 알고리즘이 극히 간단한 거죠. 리컬시브 알고리즘으로 한 몇 줄만 이제 돌리고 돌리고 또 돌려라 스케일 바꿔가면서 그렇게 만들면은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프레탈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는 우리의 골은 아주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프레탈 예시를 보고 그 프레탈 디멘전의 노션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자 이런 거고요. 11.1에서 갑자기 카운터블 앤 언카운터블 집합이 나와요. 근데 프레탈에서 갑자기 왜 집합론이 나오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은 꼭 필요하다는 알 수 있는데 일단 원투원 코레스판던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뭐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여기도 집합론 나올 때 이제 이 개념이 그 칸토어에서 그러니까 칸토어라고도 하고 켄터라고도 하고 칸토르라고 하는 저는 칸토어라고 할게요. 그 19세기 말에 처음에 제안이 된 거고 그 집합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자연수의 집합 이런 것들은 개수가 무한한데 근데 그 무한한 개수를 가진 집합들 중에서도 그 크기가 서로 다른 집합들이 있고 카운터블 인피니시랑 언카운터블 인피니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인피니시는 본래 수학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철학이나 뭐 종교에서 뭐 생각하는 거였지. 근데 이제 인피니시를 그 여러 가지로 매저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개념이 처음 나온 거고 19세기 말에 네.
그래서 이제 내추럴 넘버에 대응을 시키면 우리가 셀 때 내추럴 넘버로 1, 2, 3, 4, 5, 6,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넘버에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로 대응을 시키는 알고리즘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카운터블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자는 게 카운터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 이야기고요. 예를 들면 그 정수는 카운터블하다는 사실을 보여보자. 그러면 이제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런 게 정수 집합이잖아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자연수 집합을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수 중에서는 자연수가 아닌 것들도 있죠. 크기를 비교하려면은 정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보다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무한히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이제 1, 3, 4, 5, 6에 대응은 다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둘 다 무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크기로 카운터블 루킹이 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유리수는 어떤가? 유리수도 그 알고리즘이하게 1, 3, 4, 5, 6, 7, 8에 자연수에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수 집합도 카운터블 한 집합이에요. 아, 그러면 뭐 다 카운터블 한 거 아니에요? 다 줄 세워놓고 1, 3, 4 세면 다 카운터블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카운터블 한 것도 있는데요. 그 수직선상에서 0에서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피컬리 떠올리기에는 길이 1짜리로 크기가 크지 않죠. 자연수 집합 이런 것보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실수는 사실 언카운터블 인피닛이에요. 그래서 언카운터블 인피닛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다이아고날 규마트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실수의 리스트를 우리가 그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그 이 리스트에 없는 새로운 원소를 새로 상정할 수 있다. 약간 비유법 비슷하죠. 비유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증명하는 걸 다이아고날 알규먼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도 또 뉴 멤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카운터블 하지 않은 집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컨투어 셋인데요. 이거를 컨투어 먼지라고도 부르는데 왜 먼지라고 부르냐면 만드는 방법은 무순해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 선분을 찍어놓고 길이를 가지고 그 세 등분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거를 지워서 날려요. 이렇게 하면 길이가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이거를 무한히 한 게 컨투어 먼지이거든요. 근데 이 컨투어 먼지가 어떤 프랙탈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이미 작은 스케일과 아무리 작은 스케일까지 내려가더라도 계속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셀프 시밀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그 길이를 3배로 늘려놓으면 얘랑 똑같고 얘를 확대하면 이거랑 똑같고 사실 이건 지우기 전이니까 다른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셀프 시밀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멘전이 논 인티젤, 그러니까 0.63 차원을 가져요. 근데 이게 왜 0.63인지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메저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길이를 재면 길이가 0이 나오게 돼요. 근데 안에 uncountably many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0 차원이고 길이, 그러니까 선분이 1차원, 곡선이 1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0차원에서는 0차원을 넘어서 넘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랙셔널 디멘션이 나오는 건데 일단 그 카운터블 먼지의 길이가 제로라는 거를 증명하기는 되게 쉬워요. 우리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등비수열 뭐 이런 거에서 그 n번째 카운터블 먼지의 길이는 그 3분의 2의 n승이거든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이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길이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포인트의 개수는 uncountable 하다는 거는 이건 이제 베이스 익스펜전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서 뭐 그건 아니지만 다 설명하고 있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스킵을 할 건데 아까 다이아고날 알규먼트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특정한 포멀리즘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무리 그 모든 점을 포함한 리스트를 만들어도 또 새 멤버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스펜드를 마치 선진법인 것처럼 했을 때 1이 없는 그 모든 수 같은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언카운터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다이아고널 알규먼트로 그럼으로 C는 uncountable하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설명하고 예. 그래서 이제 실수 집합 같은 경우는 포인트 개수는 똑같이 uncountable infinite인데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0차원 넘어서고 1차원에는 존재하니까 1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실수 집합하고 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칸토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출신으로서 독일에서 계속 살고 일하고 일했던 사람인데요. 장수는 했어요. 80대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불행했다고 이야기 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논의가 인피니트에 대한 이야기나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뭐 집합간 비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사변적이고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을 많이 받았고 특히 지도교수와의 갈등이 가장 심각했는데 크로네커라고 하는 그분도 이제 유명한 수학자고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제 팔레라고 하는 일종의 시골 도시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베를린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칸토어는. 근데 베를린에 버티고 있는 자기 지도교수가 칸토어에 대해서 이제 인격적 오도까지 저지르지 않으면서 그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뭐 무슨 독사의 혈을 가졌다는 정도 그래서 그 수학을 망치고 있다 이러면서 결코 베를린에 못 들어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교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힐버트라든지 힐버트 트랜스폼의 그 힐버트라든지 데데킨트라든지 뭐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그때 이제 수학을 하고 있던 사람 수학이나 철학을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다 그 궤변론자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그 이상한 논리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마인드 구글링 시키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지나지 않고 이 사람은 그 수학자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혹자들은 90년대에는 이제 음모론이 좀 유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음모론이나 신비주의가 유행을 하면서 무한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미쳐서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년을 주로 그 정신병원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 계속된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서의 비난과 그다음에 바이폴러 디스오더가 젊을 때부터 있었다는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정신병이 이제 스트레스에 악화돼서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칸토어 뭔지를 공부하거나 플라타를 공부한다고 바이폴러 디스오더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플라타를 공부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이고 예, 그래서 디멘전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집합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속한 모든 구성원을 그 하나로 딱 특정해서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개수의 코디닛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하면 그 길이 시작점은 어디론가 잡으면 거기로부터 길이가 얼만큼 떨어진 곳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차원인 거고 그게 두 코디닛이 두 개가 필요한 2차원이고 세 개 필요한 3차원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을 재확인하고 재기술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차원 안에서는 그 제로가 아닌 어떤 매저를 가진다. 그러니까 매저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또 처음 나오게 되는데 길이 부피, 뭐 넓이 그런 거를 그냥 다 일반화시켜서 매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레벡 매저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레벡 적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코브커브라는 또 다른 프랙탈을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1하고 2차원 사이에 있는 커브거든요. 근데 커브니까 1차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똑같은 길이 1자리 선분을 주고 그 가운데를 3등분을 하는 건 똑같은데 3등분 하는 거랑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그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길이가 이제 점차 조금씩 늘어나면서 극히 거친 어떤 선분, 곡선이 될 텐데 이렇게 된 거를 포우커브라고 부르고 포우 스노우플레이크라고도 불러요. 이게 서로 그냥 돌아서 만나게 만들면 스노우플레이크라고 그러니까 눈송이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그
길이를 생각해보면 얘는 길이가 무한대죠. 왜냐면 그 3분의 4의 N승으로 내 스텝마다 증가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니까. 예, 그리고 길이를 가지고 그 1차원적으로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포스플레이크에서 어떤 이미 두 점을 잡더라도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 2차원에서 본 이 거리 말고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 거리가 무한대이기 때문이고, 어떤 그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엡실론을 잡아도 그 사이 길이가 무한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점은 모든 점과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1차원으로 디터미닝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Theoretically는 이런 게 다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실제로 자연계나 이런 데서는 어느 밑에 이하로 뭐 이렇게 원자도 있고 뭐 어느 디스크리트한 단위로 아날로그로 막 쪼개다 보면 결국 뭐 뭐죠? 무슨 상수도 있잖아요. 11만 23승인가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으로는 안 쪼개지는 뭐 상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무한히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리전이라고 해서 네. 그 특정 스케일에서만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얼월드에서는 컴프로마이즈를 하겠죠. 네. Theoretically는 뭐 재밌는 얘기인데 네. 결론적으로는 현실에 적용 만들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이제 현실에서 그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그 프로가 아니고 칸토가 비난받았던 것 같이 그 이제 완전히 사변적이고 사고 실험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게 왜 박스 카운팅을 하느냐 하는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뮬리티 디멘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 카운팅 비슷해지죠. 그 2차원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R이 어떤 스케일링이고, 그러니까 크기이고, M이 개수라고 하면 R이 2가 되니까 둘로 쪼개게 되면은 그 똑같은 게 그 같은 모양인 게 4개가 나오게 되고, 3으로 쪼개면 9개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R 제곱으로 개수가 늘어나죠, 스케일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2차원인 건데, 3차원일 때는 마찬가지로 3승으로 늘어나겠죠. 큐브면 이제 3수로 하면 27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수를 디멘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확장하면 그 로그 개수를 로그 스케일로 나누는 게 이제 시뮬리티 디멘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그러니까 로그 개수, 로그 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칸토스 엣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는 메저를, 그러니까 스케일을 그 3분의 1로 하게 되면 M이, 그러니까 개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 하면 2배로 100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 2 나누기 로그 3은 0.63이라서 0.63 차원이다.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어컵은 어떠냐면, 이제 M이 4고 R이 3이기 때문에 로그 4, 로그 3 해가지고 1점 얼마, 1.2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셋이 3분의 1 말고 뭐 4분의 1, 5분의 1, 7분의 1 뭐 온갖 게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번 그냥 M하고 R이 바뀌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이고 그래서 토폴로지컬 칸터셋이라고 하는 걸로 확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칸터셋하고 토폴로지가 같다, 그러니까 히트한 먼지의 그 약간의 변형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특징이 그 중간에 인터벌이 없다는 거고, 예, 듬성듬성하다는 얘기죠. 칸토어 먼지 같은 경우는 중간을 아무리 인펜세시멀하게 작은 걸 잡아도 그 사이가 빈대가 있고 모든 점들이 다른 점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경우는 없고 다 손을 안 잡고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어떤 이미의 엡실론을 잡더라도 그 범위 안에 다른 점이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빽빽하고 바글바글하다는, 그러니까 빽빽은 아니죠. 바글바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런 걸 토폴로지컬 칸터셋이라고 제너럴라이즈를 하게 되는데, 컨티뉴어스하게 변형하기만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더라도 그 셀프 시뮬리티는 깨질 수 있어도 이제 1번, 2번의 특징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게 나중에 박스 카운팅 디멘전의 로그스니스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박스 카운팅 디멘전으로
시뮬러리티 디멘전을 확장을 하면, 왜냐하면 셀프 시뮬러리티 디멘전은 셀프 시뮬러 하는 구조가 명확한 데서만, 아까 같이 퀀텀 번지 같이 그 세 배 바뀌면 두 배 개수가 매저가 길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야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어떤 영상을 받았으면 뭐 거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 카운팅 디멘전이라는 걸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의 특징이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영상을 무슨 자 영상을 넣든지 간에 무조건 뭔 숫자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싱이 없죠. 네. 계산이 안 되는. 그렇죠. 계산 불가한 게 없죠. 근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뭐 논프레탈인 걸 넣어도 개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뭐 면을 넣으면은 2가 나오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상을 그 확대, 축소, 이동, 정리 뭐 온갖 짓들을 해도 그 컨티뉴어스 하게만 하면 언제나 값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성분을 가지고 집에서 직접 해볼 수도 있는데요. 뭔가 선을, 곡선을 적당히 그려놓은 다음에 크기 1인 박스를 가지고 그거를 덮으려면은 몇 개가 필요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만한 박스인 것 같으면 한 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크기 2분의 1인 박스는 몇 개 필요한가. 그러면 두 개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박스 크기를 줄여나가면서 이걸 덮으려면 몇 개 필요한지 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로그로그를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실험 분의 이 박스 크기의 자연 로그하고 그 크기에서의 개수를 자연 로그를 취해가지고 그 이제 실론을 0으로 보내면은 이게 박스 카운팅 디멘전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아무 잡도형이라도 그 파워로 이렇게 로그로그를 하면 직선으로 서게 돼요. 이게 유니버설리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제곱으로 늘어날 거니까 2가 나오겠죠. 큐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큐브를 재려면 이제 이런 2차원 박스로 재는 게 아니라 3차원 박스로 재야겠죠. 그러니까 재고자 하는 도형보다 한 차원 크거나 같은 박스로 재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컨터셋의 박스 카운팅 디멘전을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뭐 예, 당연히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벡탈에서도 재울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 S1이 어떤 네모인데 그거를 구등분을 해가지고 그 랜덤한 가운데를 빼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지우고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같은 시행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면적이 제로이면서 그 길이는 무한대인 도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예, 이것도 재보면 뭐 박스 카운팅 디멘전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크리티시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닌 크리티시즘 중에 제일 큰 건 뭐였냐면은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첫번째 되게 무식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먼 데까지 안 쪼개 보내고 예를 들면 뭐 한 다섯 스텝만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도 그 너무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9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 못하겠다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품은 오줌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돌리고 있고요. 그래도 뭐 몇십 분이면 나옵니다. 20분까지 안 걸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좀 핵심적인 문제는 그 레이셔널 넘버, 그러니까 아까 유리수는 매저 제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박스로 덮으면 박스를 어차피 무한히 못 보내기 때문에 매저가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이 경우에만 문제, 수학적으로 그 아귀가 맞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건 실용적으로 그 우리가 유리수 구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 안 해도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되게 그 수학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프로퍼티죠. 이전이라는 게 제한이 되어서 이게 수학적 성질은 더 나이스하고 계산하기도 좋은데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지금 함수로 디멘전이 더 덜 쓰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박스 카운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이내믹스틱이기 때문에 포인트와이즈 디멘전하고 코릴레이션 디멘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부터는 네. 그 프랙탈리티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프랙탈리티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 모든 차원이 그 자연수가 아니고 실수로 확장된 게 프랙탈 디멘전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도형은 프랙탈 디멘전을 가질 수 있죠.
약간 특정 셋이 아니고 제너럴라이즈 조형인 거죠. 카오스랑 프랙탈은 뭐가 다른 거예요? 카오스는 다이나믹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프랙탈은 그야말로 그냥 도형이죠. 그럼 어떤 도형이든 간에 프랙탈리티를 뭐 측정할 수가 있는 거, 어떤 식으로 디멘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프랙탈리티가 뭐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폐기종을 쟀는데 그 같은 경우는 그냥 폐 전체를 다 채워서 때려 넣으면 당연히 3 나오거든요, 트리비얼하게. 근데 이제 폐기종 같은 경우는 구멍이 많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복잡하면 3보다 작은 차원이 나와야 되고, 폐기종이 별로 없어서 전부 그냥 꽉 차 있는 정상폐에 가까우면 이제 그냥 3이 나올 텐데, 그 실제로 이제 뭐 많이 구멍난 사람들을 재보면 뭐 2.4까지도 낮게 나왔던 거죠. 그게 바이올로지컬이 높은 의미를 가져요. 바이올로지컬이 그러니까 폐기종, 폐 안에 폐기종으로 폐가 구멍난 거를 CT로 찍어서 그거의 프랙탈리티를 보는 거가 바이올로직하게 아니면 theoretical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뭘 재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얻은 그 폐 복셀이 기체교환면이 맞다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기체교환면이라면 면이 3차원에 잘 구겨져 들어가 있는 게 폐 표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3차원을 가득 채우고 있을수록 기능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복잡 하다기보다 그게 이제 정상폐는 3이니까 근데 디폴트가 3인데 폐기종 때문에 그게 그 딜리트 되면서 차원이 점차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폐기종이 볼륨보다 세요? 그게? 볼륨보다요? 볼륨의 레이저, 엠피제마 인덱스보다 세요? 예, 그거보다 생존 예측이 잘 돼서 논문이 나갔던 거죠. 엠피제마 인덱스가 더 높지 않았어요? 생존도? 생존이 MCM 인덱스보다 박스 카운팅이 더 높았어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그 MCM 인덱스보다 낮았고요. 네. 프랙탈리티를 재는 또 더 좀 쉬운 방법으로는 그 폐기종 같이 이제 부피가 여러 가지고 RMA 개수가 여러 개 그러니까 되게 많다고 할 때 그거의 크기 분포를 그냥 로그로그를 취해가지고 지오메트리컬하게 어떤 도형이 어떤 도형 옆에 있냐 이런 거는 그냥 고려를 안 하고 그냥 크기별로 줄만 쫙 세워서 봤을 때 파워로를 따르니까 그거 기울기를 보면 된다 뭐 이런 스킴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그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그러니까 확축에 강하다고 했잖아요. 프랙탈 디멘션이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그 홈 레벨이 로부스트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생존 예측을 기준에 하던 그냥 폐기종 지표 뭐 이런 것보다 잘 못했었어요. 근데 박스 카운팅은 이제 공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넣어주니까는 이제 생존 예측을 폐기종 지표보다 잘한 거죠. 얼마나 잘해요? 사실 컴퓨터를 하긴 해요. 예. 어디서날리는 개인이 있어요? 예, 어디서날 개인도. 그걸로 간 거죠? 예. 그런데 여전히 보드 인덱스보다는 별로였죠. 보드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폐는 펑셔널 유닛이잖아요. 네. 그거를 스태틱 영상을 찍어서 펑션을 예측하는 것도 뭐 아주 아름다운 얘기인데 우리가 고고학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뭔가 실제로 펑션을 펑션으로 매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고학은 그게 안 되니까 뭐 기능을 보고 뭐 펑션을 예측할 수도 있는데 보드 인덱스는 펑션을 측정하는 거고 뭐 식스 미니트 워크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CT에서 한 번 찍은 거를 가져다가 뭘 하는 거는 좀 그걸로 이제 더 잘 만든다는 건 좀 이제 뭐 넌센스고 나온다고 해도 아무리 시어리 할아버지가 있어도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인스퍼레이션, 익스퍼레이션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는 일종의 영상에서도 풍선을 볼 수 있는 걸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팔로우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거는 또 말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뭐 한번 붙어볼 수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의 진짜 강점은 팔로우업을 했을 때 MCM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레벨 베리에이션 때문에 그 1년차보다 뭐 3년차 때 뭐 10% 늘어났다고 해도 그게 그냥 플럭추에이션인지 호흡 레벨을 숨 좀 들어 마셔가지고 그런 거 진짜
검사할 때 박사 선생님이 잘 복싱을 해서 그랬던 건지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는데 무섭게 하면 더 들어마셔 친하면 더 잘 들이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나는 그것도 참 넌센스라는 게 숨을 못 쉬어서 병원에 왔는데 숨 쉬라고 막 하니까 숨을 어떻게 쉬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안 건데 그래놓고 아니 그래서 진짜 인스퍼레이션 시티인데 숨 내쉬고 찍은 것도 있고 인스퍼레이션 있는 들어마셔서 찍고 원래 그걸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오시는 거거든요. 정상인들은 잘해요. 시키면. 네. CT에서 럼블랩이 익스피레이션 CT가 더 큰 분들이 있죠. 네. 그게 이제 그거 막 숨 들어마시려고 하는데 막 숨 들어마시려고 하다가 못 참고 이제 내쉬면 그때 CT 찍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일반인은 뭐 30초라도 쉬는데 그 사람들은 뭐 거의 지금 헐떡헐떡 거리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심할수록 그래요. 그거 가져다 우리는 인스퍼레이션 우기고 막 분석하잖아요. 이제 얼마나 이제 하여튼 데이터 인티그리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패스디멘저 같은 경우는 어느 페이지에서 찍었거나 간에 이제 거의 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 홈 레벨에? 예, 홈 레벨 로봇 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진짜 로봇 해요? 아닌 경우는 진짜. 제 생각에는 결국에 토폴로지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볼륨메트릭 CT의 레졸루션이라든가 네. 레졸루션에 민감할 수 있잖아요. 네. 똑같은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아날로그 아무리 해도 결국은 디스크리트가 있는 건데 CT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픽셀 크기가 바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바로 깨지는 거죠. 그래요? 지금은 픽셀 길이의 4배보다 더 작은 스케일은 그냥 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케일링 로 얘기가 약간 나온다면 그걸로 먼저 심플을 해서 가자면 이제 실제 리얼 월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약간 직선으로 쭉 서는 모습만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작은 리전에서는 그 레졸루션 문제 때문에 안 나오고 어차피 네. 그 예를 들면 영상 레졸루션 때문에 리밋이 생기고 그러면 더 큰 스케일에서는 필드 오브 뷰가 당연히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리밋이 생겨서 그리고 스케일링 리전을 잘 잡아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유효하다고 보고 여기서는 기울기 구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피해킹 하는 거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리전의 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이거를 한 스케일 두 스케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장난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안 되고 처음에 정한 스키마대로 가야죠. 그래서 스케일링 리전을 얼마로 잡았다고 하면 물리 저널에 논문을 낼 경우에는 스케일링 리전을 그렇게 잡은 이유를 왜 기술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리뷰가 날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브랜처 트랙터, 그러니까 그 나비 모양 이상한 그게 그거의 그 페탈리티를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차원이 2점 얼마라는 이건 여기서 어떻게 재냐면은 다이나믹스의 프레스디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스가 얼마나 많은 정보와 복잡성을 가지고 있느냐 시그널이 얼마나 많이 플럭추에이션하거나 뭐 주기가 없어 보이냐의 별개로 하는 걸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특정 점을 하나씩 아 이게 뭐예요?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게 예를 들면 날씨여가지고 뭐 온도, 습도, 기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제 3차원 상에서 그 트라젝토리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 온도, 습도, 기온이 얼마가 있었는데 여기 어느 점이 있었는데 그게 1초 지나면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궤도처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그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페이즈 다이어그램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거가 그 어떤 점으로 수렴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eventually 그 온도 습도 기압 온도 습도 기온이 전부 아니야 온도가 기온인데 온도 습도 기압이 전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결국 어디서 시작하는지가는 1위로 빨려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게 싱크 또는 뭐 픽스 포인트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펠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아무리 그러니까 이 페이지랑 구성 방정식의 성질에 따라서 다이나믹스가 어디서 시작하거나 간에 뭐 지구상에서 온도가 예를 들면 뭐 200도가 넘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예, 그런 식의 디펠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두 온습도 기압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여기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 지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를 이제 리밋 사이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킬 텐데 이제 스트레인저 트랙터나 그 카우스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 싱크나 리펠러나 픽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 어트랙터라고 하는 구조물이 이렇게 트라이트를 찍어보면 나오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머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팔자 모양을 빙빙 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케오틱 시스템은 본래 기술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어떤 어트랙터를 중심으로 얘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뭐 컴퓨터에서 인터벌 95%로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정도는 있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타임 스케일 동안 예측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타임 스케일을 넘어가면 예측이 불가능한지 뭐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페이즈 스페이스를 그리고 뭐 이런 난리를 치는 건데 이게 복잡하게 생겨 있을수록 그게 많이 케이오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박스 카운팅 비슷하게 같은 포멀리즘으로 이미 인터렉토리 점의 한 점을 그러니까 T는 뭐 TI일 때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얘를 엡실론을 바꿔가면서 그 엡실론이 1일 때 0.5일 때 0.25일 때 바꿔가면서 그 이웃에 점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를 세서 엡실론 크기로 구치하고 들어오는 점 개수로 구치해가지고 그 스케일링 미저를 잘 잡으면 이제 뭐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포인트마다 디멘전이 나오는데 포인트 와이즈 디멘전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각 포인트마다 평균을 내는 게 그냥 프레탈 디멘전이에요. 그 스트레인지 어트랙터의 프레탈 디멘전이에요. 근데 SD는 얼마나 나와요?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 굉장히 클 수 있죠. 크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멀티프레탈이네요. 네. 그것 때문에 멀티프레탈 기념이 나오겠는데 좀 예를 들면은 예. 아까 그 점을 주변으로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 뭐 입실론 크기에 따라서 카운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온도, 습도, 기압이라고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그게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타임 T라는 곳에는 점이 하나밖에, 그 순간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건 그냥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네. 현재는 그 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입질론이라는 박스 안에 들어오는 점을 센다는 말은 과거 히스토리까지 다 센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다이나믹스들은 이제, 뉴메리컬하게 밖에 못 푸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그냥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이제 많이 점 트라젝토리를 찍어서 나오는 그 모든 점을 그러니까 리가드지스 오브 타임으로 이렇게 개수를 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델타 T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 그 점의 카운트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촘촘하게 네. 촘촘한 정도를 예를 들면 이제 두 배로 늘린다거나 해도 그 기울기는 별로 안 변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꾸면 결국 기울기도 엎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스케일링 리전 안에서는 타임 스텝이나 아니면 뭐 뉴메리컬 메소드를 루기프타를 썼느냐 뭐 루기프타 말고 그랬지 아무튼 뭘 썼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로부스트 하긴 해요. 멀티프레탈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어떤 디멘전 알파를 가지는 점이 포인트와이즈 디멘전으로 이제 몇 개가 있는지 그러니까 알파가 물론 범위여야 되겠죠. 하나의 숫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2.1차원인 점의 개수가 예를 들면 이제 이 다이나믹스를 대표하는 차원이 2.1차원이라면 제일 많이 나왔을 거고 그게 박스 카운팅 디멘전에서 나오는 디멘전이었을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은 점들도 있고 그게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퍼져 있을 거고 그냥 알파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거는 아마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스펙트럼, 프레탈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이거의 그 맥시멈의 절반에서의 분포 두께 뭐 이런 것들이 그 필드 익스포먼트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마축가에서 재달라고 했던 멀티프레탈 거죠.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이게 넓게 퍼져 있을수록,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 모노필탈로 나오는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재면은 폭이 없거든요. 딱 직선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다 같은 지면을 가지는 거죠. 이제 뭐 대부분은 또 멀티플랙탈 하고요. 주식시장이든지 뭐 지진이든지 뭐 그런 것들. 기온, 속도, 기압도 멀티플랙탈인가요? 네, 브랜처 델타도 멀티플랙탈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쉽게 뭐 예를 들어 키하고 몸무게를 저렇게 디멘전을 그리고 프랙탈리티를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코딜레이션. 그렇죠. 그건 타임 시리즈는 아니지만 전체 예를 들어 뭐 100만 명 정도 찍고 분포에 네.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럼 뭐 모든 짤리 그냥 도형에 대한 프랙탈인 거죠. 그래서 그게 프랙탈리티가 있어 디멘전이 낮으면 입침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분포를 거번하는 룰들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슈카 시그널 이 바이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혈압하고 ECG하고 또 뭐 호흡 뭐 이런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게 트라젝토리를 가지는 걸 우리가 그 구성만도 지금 모르지만 트랙토리를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충분한 촘촘하기로 충분히 오랫동안 찍을 수만 있으면 이제 뭐 멀티플렉살도 재볼 수 있고 프로셀 디멘션도 재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늘 측정이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까 기온, 뭐 속도, 기압 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거는 뭐 태양이나 지구의 움직임 때문일 수도 있고 거기에 뭐 대류나 우리가 잘 모르는 컨트롤할 수 없고 잘 모르는 뭐 수많은 녀석들이 막 인터랙션 해가지고 하지만 크게는 뭐 태양의 움직임으로 리그레션을 해보고 가본 이퀘이션을 만드는데 잘 자라게 막 이렇게 뭐 튕겨져 나가는 놈들은 뭔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까 그 마추카 시그널도 그 사람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뭐 병이나 뭐 몸 안에 무슨 짓이 뭔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현상밖에 없으니까 현상을 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내부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 뭐 리그레션이나 단순 가번 이퀘이션 못 찾아서 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못 찾아가지고 뭐 그래서 그냥 현상을 보고 현상을 모델링하는 현상의 복잡도? 현상의 뭐 진짜 말 그대로 카오틱한 설명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김성훈 교수님 컨텍스트는 그러니까 이제 혈력학이나 그 ECG를 그 거버닝하는 게 이제 심장에 있는 그 페이즈 메이커뿐만이 아니고 대뇌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신경 신호가 그런 역학을 다이나믹스를 거버닝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들어가고 있는 정보가 그 마취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뭔가 라디오테라피를 안 받아서 모든 게 인택트할 때는 꽤 복잡하다가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았었다가 멀티프랙탈의 스펙트럼이 넓은 상태였다가 그걸 해대인데 라디오테라피 같은 걸 받아서 그뭐 뇌에서 그 심장으로 보내는 정보 길이 차단되거나 뭐 컨트롤러들이 몇 개가 나가버리면 정보량이 줄어들어서 멀티플렉탈 스펙트라가 좁아진다 그런 논문을 어디서 보고 오신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셨다기보다 어떤 숫자가 그 라디오테라피를 받으면 그 늘어나거나 줄어든데 뭐 그런 정보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런 네. 이야기. 그래서 우리 데이터는 어떤가요? 우리 데이터는 이제 사람 수가 아직 10명이 안 돼서 좀 그런데 지금 멀티프랙탈에서는 그 휠드 엑스포넌트가 이 폭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모노프랙탈에 가깝다 이거죠? 예. 하고 그다음에 모노프랙탈 디멘전 중에서 그 허스트 엑스포넌트라고 하는 게 과거의 정보가 그러니까 완전 랜덤워크는 과거 정보랑 바코프 체인이면은 과거 정보가 아무 영향을 안 끼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0.5가 나오고 그냥 과거 정보에 의해서 그냥 디터민 되면은
1이 나오는 뭐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측정을 했을 경우에 그 헤드앤넥 라디오세라피를 받으면은 랜덤에 가까워졌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예. 그러니까 예측, 예, 과거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뭐 마구잡이로 뛰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말이 되는 얘기네요. 뭐 레귤레이터나 모듈레이터들이 망가져가지고 뭔가 몸 안에 레귤레이션이 망가져서 뭐 제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랜덤워크만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들어가고 있던 제어의 손길이 사라졌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꼭 프랙탈로 해야 돼요. 뭐 정보량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프랙탈 분석을 안 해도 뭐 엔트로피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거랑도 비교하면 보통은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만 하진 않을 것 같고 다른 데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데 작용이 많이 했죠. 네. 엔트로피 같은 경우 랜덤하면 제일 높거든요. 네, 예. 네. 맞죠. 뭔가 가버닝을 하는 메커니즘 우리 잘 몰라도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앞뒤에 뭐가 선후관계가 있으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낮아졌다가 갑자기 높아지는 방향으로 막 갈 거 아니야. 아까 그런 문제라면 네. 엔트로피도 그래요? 어느 게 더 잘 맞출지도 궁금하네요. 엔트로피가 이제 90년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화면이 영상이 그 텔레비전 주파수 안 맞았을 때 나오는 그 흑백으로 네. 그냥 까만 점 하얀 점 칙 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게 엔트로피 정보량은 제일 높은데 엔트로피가 이야기해준 정보량은. 근데 실제로 정보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정보가 변하는 걸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RT에서 나온 시그널, RT 받은 환자의 시그널과 안 받은 환자의 시그널을 막 섞어놓고 양분을 구분해봐라. 그러니까 프랙탈 인덱스를 하나 꼽아가지고 뭐 멀티 프랙탈에서 뭐 저어가지고 뭐 어떤 인덱스를 만드는 거 하고 엔트로피로 만들어가지고 양분을 구분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잘 될 거냐 뭐 이런 얘기죠. 비교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네, 그럼 우리의 토론 해봐야 되겠네요. 옛날에 ECC만 가지고 90년대에 많이 해본 거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뭐 그런 정보를 못 준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그래서 프랙탈이 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엔트로피가 본게 아마 보고 싶은 걸 보게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냥 시그널 그 자체를 엔트로피 계산하면 복잡한 충분히 복잡하니까 뭐 잔뜩 나올 텐데 그런 모듈레이션 관점에서 뭐 코베리언스의 엔트로피라든지 뭐 이 시그널과 저 시그널 사이에 얼마나 코베리언스가 있다든지 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시그널을 보게 한다는 그 엔트로피를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게 멀티 모달리티 데이터이긴 하잖아요. 네. 어쨌든 얘는 그런 거를 한꺼번에 보나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멀티 모달리티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다양한 시그널을 간에 이제 그런 관계를 네. 그렇죠. 인이어런트를 분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생각은 뭐 3000원까지만 상상할 수가 있지만 발탈에서 예를 들면 신호가 뭐 60개쯤 들어온다, 50가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60차원에서 재면 되죠. 네. 그거는 뭐 굉장히 장점이네요. 그렇게 네. 걸리고 요사 못해도.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질문 했어. 저 자식은 그래도 실제로 디멘션을 재는 거는 네. 저렇게 이제 뭐 박스 카운팅 방법이나 그런 입실론 흐름 주여가면서 실제로 재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것 텐데요. 네. 직접 구현을 해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패키지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엔드만 치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건지 저는 직접 구현을 했고요. 근데 그 워낙 간단해가지고 매트랩에서 진짜 몇십 줄이면 백 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박스 카운팅 워낙 개념이 간단해서 그렇고요. 근데 프랙락이라고 예를 들면 이미지 있잖아요. 그 NIH에서 배포하는 이제 그거에 붙일 수 있는 애드온 중에서 플러그인 중에서 그 프랙탈리티 재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멀티프랙탈까지 다 해주거든요. 걔는 이제 2차원 미만만 돼요. 그렇죠. 예. 3차원 하는 건 또 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차원을 짜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 있으면은 3차원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디멘전 리스크에 넣어줄 것 같은데 네. 2차원에서만 짜게 그렇게 짜다 그런 거지 3차원으로
그렇죠. 한참 데이터 들어오면 한참을 계산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후문만 하나 더 들어왔는데. 네. 노이즈나 이런 거에는 로봇한 편인가 전체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노이즈에 로봇을 해야 되는데요, 본래는. 근데 이제 노이즈를 스케일을 어떤 스케일 노이즈를 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요. 픽셀 크기 대비 내가 재고 싶은 형상의 크기의 레이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커야 이게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안 돌아가면 미션이 충분히 길어야 돼요. 네. 너무 작은 거 재면 나는 노이즈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어차피 우리가 재고 있는 CT 영상이나 뭐 의료 영상은 단위 크기가 있잖아요. 이 영역이 너무 좁으면은 그냥 뭐 이런 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궁금하긴 해요. 그 CT 영상이 픽셀이 뭐 0.5mm인데 10배 뻥 튀겨요. 뭐 인공지능 뻥 튀기든 인터폴레이션 뻥 튀기든 해서 0.05mm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재면 게인이 있을까요? 일단 뻥 튀기 하는 게인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영상을 슈퍼 리사이즈 하는 거죠. 아, 리사이즈 한 영상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값이 나오죠. 세그멘테이션하면 다를 것 같은데, 어차피 바이너리 마스크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세그멘테이션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안 해보는 거죠. 난 그런 거는 좀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게, 그,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시그널에 그래뉴얼러티는 있잖아요. 블러드 플래셔라고 해도 뭐 1초 10번 재느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뭐, 내가 이걸 1초에 100번 재겠다고 만들면 보관을 해서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네. 그런 보관법에 따라서 가운데 시그널 다 바뀌거든요. 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수도 있지만, 큐빅 할 수도 있고,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뭐 이렇게 프랙탈러티를 계산하는 인덱스를 돌리면 그런 거에 인터랙션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인터랙션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 리사이징 하는 알고리즘들이 기본적으로는 프랙탈하게 어떤 정보를 첨가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스무드하게 그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상 그 자체로 하면 그런데 세그멘테이션 하면 인터랙션 할 것 같아요. 네, 세그멘테이션 인터랙션 할 수 있죠.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 영상이 인터랙션 하거든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터랙션 하거든요. 네. 인공지능이 그 리사이즈를 해서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그 아비트러리 스몰 스케일에 있는 정보를 계속 해가면서 뽑아 세그멘테이션 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스무딩을 시키면서 세그멘테이션 해주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CT 노즐 2,000개 그렸잖아요. 그 중에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을 텐데 뭐 작은 거 뭐 2cm 미만인 거 한 20개 꺼내서 2cm면 픽셀 하나가 0.5mm니까 뭐 40개거든요. 직경으로. 네. 뭐 이 정도의 뭐 이런 거랑 뭐 2cm 이상의 노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성 비나인 말년을 나눈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작은 거 나눠보고 큰 거 나눠보고 에크로스가 베이스라인이면 인터폴레이션 뻥튀기 해가지고 나눠서 세그멘테이션 아주 더 잘 나눠질 거냐 이게 원래 프랙티컬한 문제는 이런 거 같아요. 히어레티칼리는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억울해 하는데요.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현실은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쓰레기통에서 뭔가 찾는 게 우리의 일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얘를 의료 영상에 적용하려면 그런 문제를 좀 파면 아무도 안 하는 분야가 되지 않나요? 예, 그런 건 안 봤을 것 같은데 아무도. 예, 프랙탈하는 사람들 지금 그런 거 관심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프랙탈하는 애 잘 모르겠죠. 이런 거 관심 모르죠. 예. 의료 영상에서 프랙탈 한다면 뭐 당연히 의료 영상의 그래뉴얼러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슈는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크잖아요, 지금 픽셀이. 너무 커서 문제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영상이 잘 못 들어오고. 근데, 아니면, 세그멘테이션을 안 하고 프랙탈러티를 집어넣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 그 자체에서. 네. 이것도 한번 해봤는데, 뭐, 별 재미는 없었죠, MBGMI에서. 네. 이게 이제, 4차원 프랙탈이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고, 3차원 공간에 그, 바이너라이즈를 해서 예전에 박스 컨팅을 했었는데, 유주직이랑 MBGMI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레이스케일 밸류 자체를 그 다음 네 번째 차원으로 써서 그러면 4차원 큐브를 밀고 다니는 바운더리에 거로. 있는 그레이값만 쓴 거죠. 바운더리가 없으면 아예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4차원이든 뭐든. 근데 바운더리에 있는 그레이값만 쓰면 약간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바운더리에
바운더리가 일단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 된 바운더리에 있는 원래 하우스 필드 값을 한 차원 더 준 거죠. 근데 그 바운더리는 이미 세그멘테이션 돼 있는 거잖아요. 바이너리에서. 아, 예, 그렇죠. 예, 폐만 그러니까 그, 난 거죠. 이게 이제 4차원 프랙탈의 그 한계가 바운더리만 보면 되고 바운더리는 이미 바이너라이즌 돼 있는 거고 거기서 뭐 바운더리 픽셀의 덴서티는 그레디언트만 보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엣지의 그레디언트만 보고 있는 건데 거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다일레이션에서 뭔가 밴드를 보고 그 주변에 뭐 이런 걸 보는 건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픽셀만 보는 건 별 의미 없어요. 그 값으로 스레스홀딩 했기 때문에 그 값은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픽스 값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다일레이션 하든 뭐 그 위쪽을 뭐 레이를 쏴가지고 몇 미리는 더 보면서 그 평균 값을 보든 뭐 아니면 뭔가 인터널 레저를 보든 뭔가 이제 그런 또 재밌는 게 럼 노즐은 럼 노즐 그 자체보다 럼 페리튜블라 럼 노즐의 페리메타의 텍스처가 더 잘 찾는다고 레디엄에서 논문이 있어요. 아예 틀린 얘기,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구현이 좀 내가 보기에 딱 바이너리 그 자체는 좀 동호 반복이다 이거죠. 4차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3차원하고 똑같은 정보 아니냐? 뭔가 정보를 더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여선 전체 다 틀려놓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경계가 그럼 폐에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이제 어찌됐든 도형을 하면 도형은 바운더리가 있고 바운더리의 형상의 프랙탈리티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인터널 피처도 봐요? 네, 인터널 피처를 보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을 넣어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터널 피처를? 바운더리에 있는 덴서티는 뉴스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 지금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네. 폐 볼륨이 있으니까 3차원 덩어리인 건데, 본래는. 네. 네, 그게 이제 각 복셀이 가지고 있는 그 그레이 밸류 값을 이제 사실 4차원 공간이라는 게 없지만 그 네 번째 코디네이트라고 치고 그래서 4차원 도형으로 확장시킨 다음에 2차원 시트에서 노즐을 하나 그렸어요. 2D에서. 아, 노즐이요? 네. 아니, 노즐이나 엔티제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바운더리를 그렸잖아요, 내가. 이거에서 이 노즐이 얼마나 말리그넌트한지 비나인한지를 프랙탈리티를 봤어요, 바운더리 2차원에서. 네. 3차원에서 이제 덴서티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2차원만 가지고 분석해보자고요. 2D 시트 한 장 딱 꺼내가지고. 네. 그러면 그 노즐에서 3차원 프랙탈리티는 뭐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이거 그 시티가 3차원이니까. 아니, 그 3차원 잊어버리고 한 장만 꺼내서 2D로 재보자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뭐, 복셀 위치별로, 그러니까 마스크. 바운더리 마스크 따라서 그 공간의 프랙탈리티 계산할 수 있다고 치고. 네. 이거는 자명한 거잖아요. 3차원 프랙탈리티 여기도 덴서티를 써보자고 2D 영상에서. 네. 그럼 노즐 안에 있는 모든 부셀이나 뭐 거기서 아까 말씀 다일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영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 있는 그레이스케일 값을 이제 뭐 Z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인터널 덴서티 값을 Z축으로 이어서 네. 그걸 바운더리라고 생각하고 3차원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네. 그렇게 프랙탈리티를 보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한쪽밖에 안 생기지 않아요? 반구? 반대쪽은 비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관없어요? 폐 공면이 아니어도? 예, 폐 공면 여부는 상관없죠. 프랙탈 도형 자체가 뭐. 그러면, 예,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인터널 피처도 보는 거네요. 예. MPJ만은 안에 까마니까 뭐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을 보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엠피제마니까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그때 본 건 이제 그 엠피제마 그냥 네. 폐 전체를 다 본 거죠. 럭마스크에 들어있는 모든 것. 그러면 그 굉장히 복잡한 인테이션이잖아요. 폐의 엠피제마 일부일까 대부분이니까. 네. 정상만 잔뜩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일루션 되겠죠, 엠피제마 씨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혈관 마스크 같은 걸 더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더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노즐 2000개 우리 그런 거 부자의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아까 뭐 사이즈별로도 한번 쪼개보고 나는 그 그냥 인터액션 할 것 같아요. 픽셀이 너무 크고 우리 바이너라이저는 정보 다 날라가고 그런 거 어떻게든 실험이라도 해서 이제 이
이게 얼마나 그런 거에 러버스트한지 정도는 밝혀 아무도 안 밝혔을 것 같은데 CT에서 디즈즈랑 밝혀놨는데.